먼저 돼지 등뼈는 넉넉한 물에 1시간 정도 담가서 핏물을 빼주세요. 제 등뼈는 막 사와서 싱싱한 것을 그런지 1시간 정도만 물을 이렇게 담가놔도 충분히 빠졌는데, 혹시 냉동실에 넣어놨던 등뼈는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물을 갈아가면서 충분히 저 시간을 더 늘려주세요. 아까 우리 핏물을 빼줬다지만 불순물과 잡내가 아직 많이 남아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끓는 물에 소주와 대파 넣고 센 불에서 7, 8분 정도 끓여주세요. 그래야지 여기에 이제 남아있던 불순물이 달아나서 맛도 깔끔하고 이거 고기가 부드러워져서 훨씬 더 양념이 쏙쏙 잘 밴답니다. 그리고 물을 두세 번 갈아가면서 씻어주시면 되는데, 이 뼈 끝쪽에 보이면 붉은 핏덩이 같은 게 보이거든요. 이게 들어가면은 누린내와 잡내가 날 수 있으니까 씻으면서 보이면 꼭 떼어내 버려주세요. 그리고 양파는 잘 녹아들도록 가늘게 채 썰어주시고, 대파와 청양고추는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세요. 이제 냄비 바닥에 양파와 대파를 먼저 깔아주세요. 이렇게 해놓으면 눌러붙는 것도 방지해주고 이 달콤한 맛과 향이 잘 우러나온답니다. 그 다음 등뼈 올리고 묵은지를 덮어주세요. 저는 이제 손으로 쭉쭉 찢어먹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통째로 넣었는데, 좀 난 편한 방법을 하고 싶다고는 잘라서 넣으셔도 괜찮아요. 그리고 김치 국물을 넣어주세요. 이게 오늘의 맛내기 포인트랍니다. 우리도 알다시피 우리 김장 담을 때 육수라든가 양념, 젓갈, 맛있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지 이것만 넣어도 그냥 감칠맛 있고 맛있고 웬만한 식당보다 더 맛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꼭 이 김치 국물 넣어서 맛을 내주세요. 그 다음 여기에 물과 청양고추를 넣어주세요. 그 다음 양 손잡이를 잡고 몇 번 좌우로 흔들어 주세요. 이렇게 해 놓으면 가운데로 물이 흠뻑 묻어들어서 확실히 타지는 것을 방지해 준답니다. 이제 뚜껑을 덮어서 센 불에서 한번 끓여 주세요. 이제 10분이 지나서 물이 바글바글 끓어오르며 약정불로 줄여서 뭉근히 1시간 내지 1시간 10분 정도 끓여주세요. 이거 좀 너무 많이 끓이지 않나 하고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, 그 정도는 좀 끓여줘야지 이 김치의 새콤한 맛과 등뼈의 고소한 맛이 잘 어우러져서 제대로 된 우리 등뼈 묵은지찜이 된답니다. 뭐 이거 시간 없다고 센 불에서 그냥 확 끓고 이제 국물만 날려버리면 이거 겉만 익지 제대로 속까지 잘 안 어우러져서 이더저도 아닌 맛이 나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그냥 뚜껑 닫아놓고 그냥 묵은히 기다리시면 하시면 돼요. 또 가만히 놔두지 마시고 중간중간 한번 가운데로 들썩들썩 해준다던가 좌우로 흔들어 주시면 절대 누른 일 없어요. 지금 이게 45분 정도 지난 모습인데 이때 한번 맛을 봐보세요. 다들 갖고 있는 김치가 다르잖아요. 좀 이렇게 싱겁다 싶으면 간장이라든가 설탕, 고춧가루로 추가로 양념을 더해주시고, 또 물이 너무 많다 싶으면 물을 조금 더 올려주시고, 물이 또 너무 없다 싶으면 물을 추가로 더 넣어주시면 돼요. 저는 이맘때 꼭 등뼈 묵은지찜을 해먹고 지나간답니다. 이게 한 팩에 4,000원 정도 하는데 두 번 정도 끓일 수 있어서 가성비가 좋더라고요. 거기다가 한번 해놓으면 며칠 두고두고 먹을 수 있어서 또 그것 또한 좋아요. 근데 나는 좀 더 고기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싶은 분들은 삼겹살이나 목살 그런 것들을 더 넣어서 끓이시면 또 좋더라고요. 그러니까 취향껏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. 이제 등뼈에 간이 쏙 빼고 묵은지가 부드러워졌으면 쫑쫑 썬 대파와 통깨만 뿌려주시면 오늘의 요리 완성. 그럼 여러분도 매콤 고소한 등뼈 묵은지찜 맛있게 해서 드시고 오늘도 내일도 힘내세요.